내 보기에 자넨 변방에서 섞인 아까운 사람 같구만. 아, 예. 실은 내가 여기 온 건 구리 때문이네. 구리요? 네, 조사해보니 해적으로 위장한 놈들이 몇 년째 구리를 빼돌리고 있더구만.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네도 외관 책임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. 아니, 전 정말 몰랐습니다. 아니, 소인이 알았다면 그걸 어찌 제가... 어떤가? 나와 구리를 빼돌린 놈들을 잡아보시겠나? 이번 일만 도와주면 내 자네 공은 잊지 않겠네. 중생을 다하겠습니다. 소인, 어찌하면 되겠습니까? 지도 훔친 놈들을 아직도 붙잡지 못한 것이냐? 송갑니다. 대체 어떤 놈들이? 안 되겠다. 배가 들어오는 장소를 바꿔야겠어. 예?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걸? 이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? 어떻게든 외나라 상인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거라. 매를 띄워는 보겠습니다. 근데 이 제대로 연통이 될지는. 그러니까 10마리든 100마리든 132마리 연통이 될 때까지 매를 띄워. 이 일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? 예, 대편 소르신. 저만 믿어주십시오. 아, 그래 가. 그럼 이만. 아, 빨리 가. 알았어 빨리 가.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. 제가 누군지 가은이에겐 비밀로 해주십시오. 예? 아니, 어째서입니까? 가은인, 이대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나와 편쇄와 연관돼 위험에 처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은이가 편쇄와 연관돼 좋을 게 없죠.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 모른 척 하신 겁니까? 걱정이 돼요. 염려가 돼요. 어서 쉬시지요. 내일은 더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제가 이 날을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실 겁니다. 보나. 예, 아씨. 세자 저하께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실 것 같구나. 어찌할까요? 구해드리거라, 아버지를.